시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또 오늘 장 어떤 인사이트로 프로들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윤 이사님이 가지고 와주신 주제 볼까요? 확인해 보시죠. 대한민국의 검은 반도체 하반기까지 돌풍 이어질까? K푸드. 네,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또 K소비재가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좀 또 더위가 오고 있습니다. 폭염이 오게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걱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.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. 짚어주시죠. 네,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보다 0.9% 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이제 좀 통계를 낸 거에 보면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120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면서 0.9% 전월 대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세 달 연속으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이 식량 지수를 좀 약간 길게 좀 늘여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좀 급등을 했었고요. 특히 이제 경제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잠잠했었던 부분, 다시 좀 내려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, 뭐 전쟁이라든지 또 이제 곡물부터 시작해서 곡물 같은 가격들,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올해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상승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제 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국제 지금 이제 식품 가격이 올랐다.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식료품의 좀 지수 상승에 어떤 한 축의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후 변화나 또 저금리 정책 이런 것들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뭐 여러 식품 가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곡물이 좀 견인했다. 네.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. K푸드 열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유튜브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. 이런 얘기들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불닭볶음면이 결국에 삼양식품을 라면주의 대장주 자리로 이끌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65만 원 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오늘장까지도 경신을 하고 있고요. 어제는 이 불닭 소스를 제조하는 S&D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확실히 이제 K푸드의 어떻게 보면은 첫 견인은 이제 불닭볶음면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하는데, 사실 저도 이제 불닭볶음면이 최근에 나온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봤더니 2010년대 중반에 나온 라면입니다. 그러니까 와, 한 10년 연식이 되는 라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라면이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, 사실 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경기 방어주로서의 좀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맵게 좀 라면이 만들어지면서 좀 이런 좀 매운맛을 좋아하는 전 세계 지금 나라들에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해외 법인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83% 이상 좀 증가하면서 거의 약 한 3천억 가까이 좀 가까이 지금 제가 볼 때 매출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그 중에서 북미 법인 매출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한 200% 이상 성장하면서 북미 쪽에서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미국 사람들 참 매운맛을 많이 좋아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좀 이제 충격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삼양식품이 이제 밀양 2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린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인의 증설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K푸드가 반도체인가, 2차 전지인가, 공장을 증설한다고 상당히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불닭볶음면의 또 삼양식품의 인기, 여기에 대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S&D가 또 상한가를 가고, 오늘도 같은 경우도 지금 5%대 지금 급등이 좀 나오면서
사실 지금 둘 다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시장 지금 봤을 때 양지수 음전을 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%대 좀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지금 K푸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S&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과 마찬가지로 소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분간 이 두 종목이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네. 이 K푸드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정말 단연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고 이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드는 S&D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드는데 그 상한가 5월에 기록했을 때 그때 주가가 34만 원에서 바로 44만 원 갔었고요. 네. 그리고 50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를 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66만 원 선까지 지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7.8%까지 상승을 하면서 66만 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경기를 좀 방어하는 역할도 하면서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성장주 여기에 증설까지 네. 이슈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셨는데요. 그렇다면은 주가 우상향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? 아, 저는 일단은 오늘 목표 주가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? 네, 뭐 지금 83만 원까지 계속 올라가는 예, 느낌인데 나왔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적과 관련된 숫자가 좀 동반이 되는 상황에서 약간 성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료품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듣기로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쪽 식료품은 성장 섹터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 섹터가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퍼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설에 관련된 부분까지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캐파를 늘리고 수출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순환 과정에 돌면서 최근에 이제 화장품, 미용 의료기기, 그 다음에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, 바이오, 2차 전지 어떤 대척점에 서면서 시장에 좀 헷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이제 시장에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반도체, 2차 전지,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 때는 이 섹터들이 조금 잠잠했다가 오히려 시장의 지수가 좀 눌릴 때 오히려 지금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좀 반대적인 어떤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삼양식품 여기에 더해서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. 계속 시속 게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손은 좀 잘 나가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예.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손이 정말 잘 안 나갈 수밖에 없죠. 34만 원에서 66만 원이 왔으니까요. 단기간 네. 한 달 동안 그렇게만 봐도 그렇고요.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. 덴마크에서는 리콜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고요. 검은 반도체 김 얘기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김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김은 네. 증설이 또 쉽지가 않네요. 가격도 좀 올라가는.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관련주는 좀 오늘 반등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라면처럼 강하진 않은 것 같고 농심 같은 경우는 오일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이 밖에 뭐 과자, 아이스크림, 삼계탕, 핫도그, 냉동김밥 등등 네. 네, 이런 아이템들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? K푸드의 인기 때문이겠죠?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닭볶음면이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예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, 김밥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름 테마주가 붙으면서 뭐 빙과 여기에 또 이제 동남아시아 조금 과자까지도 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이 K푸드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활발히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 같은 경우는 뭐 동원 F&B의 양반김이 전 제품 가격을 인상을 뭐 지금 하고 있는 상황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미 김 가격을 좀 인상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냉동김밥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만 미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을 봤을 때
이 뭐 냉동 김밥과 관련된 종목들, 뭐 우양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콕 집으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이 순환매가 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만 섹터 전체를 올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서 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CJ 시푸드라든지 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삼양식품이나 뭐 S&D 같은 이런 종목들과는 달리 오히려 시세를 내고 좀 쉬고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오늘 때마침 다 같이 급등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에서 보게 되면 특히 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22%대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김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도 있습니다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, 오히려 오늘 같이 좀 어제부터 제가 볼 때 눌림목재에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장주뿐만 아니라 테마주까지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런 측면에서 또 여름 관련된 또 빙과라든지 과자까지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가운데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한 좀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될까요? 인기로 가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면 이러한 과열된 측면을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,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빙그레도 신고가 부근이긴 하거든요. 근데 네. 오늘 뭐 수산주 위주로 해서 동원 F&B 같은 이런 김 관련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일제히 고점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김 관련주 다 고점 경신. 네. 예, 어제 라면 이어서 오늘 김 올라가는데요. 네. 주목할 종목과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은 확실히 이제 대형주랑 테마주로 저는 확실하게 좀 나뉜다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빙그레를 포함해서 삼양식품, 농심 같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면서 대형주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CJ 시푸드라든지 사조 시푸드, 뭐 우양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뒤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형주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실 수 있고, 특히 이제 장중에 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, 농심, 뭐 빙그레 같은 이런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신고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이제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는 뭐 CJ 시푸드라든지 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자리보다는 이제 눌림목을 만들고 좀 쉬었을 때, 쉬고 있을 때, 그럴 때 한번 좀 매매를 하면서 약간 테마스럽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섹터 전체가 움직입니다만 종목의 성격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대형주와 테마주로 좀 나눠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형주, 테마주로 나눠서 그 가운데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또 종목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.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는 고점 경신의 음식료 섹터 투자 전략은 추세 매매.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? 네, 일단 뭐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예. 추세 매매 혹은 뭐 눌림목 매매로서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삼양식품, 농심, 빙그레, 그리고 CJ 시푸드, 사조 시푸드 이들 종목들의 눌림목 잘 공략하시면서 음식료주 올 여름에 또 뜨거운 랠리가 일단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계시니까요. 뜨거운 날씨와 함께 음식료주의 움직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이사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프로의 시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.